안녕하세요. 글로벌 모터즈의 아나운서 황효주입니다. 자, 오늘은 국내 수입차 중 가장 많이 팔린 벤츠 E클래스와 BMW 5시리즈를 숫자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3년 수입차 중 가장 많이 팔린 차는 벤츠 E클래스입니다. 총 판매량은 23,638대. 이 수치는 웬만한 수입차 전체 라인업 총 판매량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라고 하네요. 2위는 바로 BMW 5시리즈입니다. 5시리즈는 지난해 16,100대가 판매가 되었죠. 5시리즈 역시 단일 모델로는 1만 대를 넘어서는 판매량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혹시 1만 대 클럽이라는 걸 아시나요? 수입차 시장에는 브랜드 기준으로 판매량 1만 대를 넘으면 붙는 수식어인데요. 인기의 척도가 될 수 있겠죠? 브랜드 기준이 아닌 이렇게 단일 모델로 만 대를 넘는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수입차 중 단일 모델로 1만 대를 넘은 건 벤츠 E클래스와 BMW 5시리즈 두 차종밖에 없다고 합니다. 개성보다는 최고를 더 선호하는 국내 소비자들의 선택지인 만큼 두 차종은 글로벌 판매량에서도 톱 수준인데요. 벤츠 E클래스는 1946년에 데뷔해 11세대를 거쳐왔습니다. 지금까지는 1700만 대 이상의 누적 판매량을 자랑하며 명실공히 글로벌 베스트셀링카로 자리 잡았죠. BMW 5시리즈는 1972년 1세대를 시작으로 현재 8세대까지 거듭났습니다. 누적 판매량은 800만 대 이상입니다. 다시 국내 시장으로 돌아와 이 벤츠 E클래스와 BMW 5시리즈가 풀체인지 모델로 새로워지면서 국내 준대형급 비즈니스 세단의 소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쟁 포인트를 한번 짚어볼까요? 먼저 슈퍼드리븐을 생각하는 중대형급 세단인 만큼 크기도 꽤 중요하겠죠? BMW 5시리즈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5060mm의 길이에 1900mm의 폭, 높이는 1515mm에 휠베이스는 2995mm, 약 3m에 달합니다. 이전 세대 모델보다는 95mm가 길어졌고 폭은 30mm가 넓어졌고 전고는 35mm가 높아졌습니다. 휠베이스는 20mm 더 길어졌고요. 한편 E클래스의 길이는 4955mm로 5m가 채 되지 않습니다. 5시리즈와는 105mm나 적은 수치인데요. 너비도 E클래스가 1880mm로 20mm 좁고 높이는 1475mm로 40mm가 낮습니다. 휠베이스는 2960mm로 35mm가 짧습니다. 11세대 E클래스는 사실 차체 크기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도 4940mm의 길이, 1860mm의 너비, 1475mm의 높이, 2940mm의 휠베이스를 갖췄는데 현행 모델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죠. 그럼 라인업도 한번 살펴볼까요? 벤츠는 E200, E200D 포매틱, E300 포매틱, E450 포매틱으로 구성됩니다. E300 포매틱은 1999cc, 2.0 직렬 4기통 가솔린 엔진을 탑재해 최고 출력 258마력을, 최대 토크는 40.8kgm를 발휘합니다. 디젤 모델인 E20D 포매틱은 1993cc 싱글터보 캠샤프트를 얹고 있는 엔진 유닛이며 최고 출력은 197마력, 최대 토크는 44.9kgm를 기록합니다. 변속기는 자동 9단위 연치입니다. 엔트리급인 E200을 기준으로 본다면 멀티링크 서스펜션과 V디스크를 제동장치로 적용했고요. 타이어는 225mm, 55, 18인치를 적용했습니다. E450 포매틱은 직렬 6기통 2999cc, 3.0 가솔린 엔진을 탑재했습니다. 최고 출력 381마력에 최대 토크 51.0kgm의 퍼포먼스를 발휘합니다. 이 차의 제로백은 4.5초에 달한다고 하네요. 변속기와 서스펜션, 제동장치는 모두 동일합니다. 반면 BMW 5시리즈는 고성능과 전기차 디비전을 제외하고 520i, 523t, 523d X드라이브, 530i X드라이브로 라인이 구성되어 있죠. 벤츠의 엔트리급과 비교되는 모델은 바로 520i입니다. 520i는 직렬 4기통 싱글 터보에 1998cc 가솔린 엔진을 탑재했고요. 최고 출력은 190마력, 최대 토크는 31.6kgm를 발휘합니다. 벤츠보다 14마력이 낮고 1.0kgm의 토크가 났습니다. 차체의 무게를 따진다면 E클래스가 대략 성인 한 명의 몸무게가 더 나가는데요. 14마력 더 높은 출력이 이를 상쇄해줍니다. 523D와 523D X드라이브 디젤 모델은 벤츠의 E20D 포매틱
기록과 최고 출력이 197마력으로 동일하지만 최대 토크는 40.8kgm로 E클래스보다는 4.1kgm의 토크가 났습니다. 5시리즈 서스펜션은 앞 W15, 뒤 멀티링크에 제동장치는 E클래스와 같은 V디스크가 적용됐습니다. 운전의 재미를 좀 더 생각하는 만큼 변속기는 8단을 채택했고요. 바퀴 사이즈도 승차감보다는 역동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세팅으로 19인치 휠에 245, 45 사이즈 타이어를 신었죠. E클래스 라인업에는 최상위 모델 E450 포매틱, 직렬 6기통 3.0 엔진이 들어가지만 5시리즈의 최상위 모델은 530 X드라이브 모델인데요. 여전히 직렬 4기통 2.0 엔진이 들어갑니다. 출력 차이도 꽤 많이 나고 가격 차이도 큰 편입니다. 대신 E클래스의 경우 가격 경쟁력에서 상당히 밀리는 편이죠. 엔트리 모델 E200은 7,390만원, E20D 포매틱은 8,290만원, E300 포매틱은 8,990만원부터 1억 552만원까지, 그리고 6기통 모델인 E450 포매틱은 퍼포먼스는 높지만 가격대도 1억 2,300만원까지 오릅니다. 한편 5시리즈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죠. 520i가 6,880만원부터 시작해 7,490만원까지며 디젤 523D와 X드라이브는 7,580만원부터 8,330만원까지, 530i X드라이브는 8,420만원부터 8,870만원까지입니다. 요목조목 따져보니까 두 차량이 매우 강력한 라이벌이기는 하나 각 부분별로 이 차가 왜 최고인지 합당한 이유가 보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BMW와 벤츠 시리즈 비교를 해봤습니다. 잘 보셨나요?